주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기도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는 기뻐요. 지하시네 소망 구원주시네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고백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히 세우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를 나
영원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오직 주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파도가 날 향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손을 잡고 따라오르며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를 부으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는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주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하지 않도록 능력의 불로 덮으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영원한 주의
위대하신 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 너머에 신실하신 주께서, 위대하신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폭풍 가운데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입에 주신 응답을 시 같은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붙들어주셔서 이 시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 온전한 은혜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지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으며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잘 펼쳐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날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야 할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지혜요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우리 삶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철 피었다 금세 져버리는 저 벚꽃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도 또는 험난하여 갑자기 무더워져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 푸른 소나무와 같은 올곧고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로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수요 영성의 자리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의 얼굴에는 평안만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미소만이 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다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에는 귀한 선교의 씨앗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나의 삶의 첫 예배와도 같은 감격과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모두 묻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몸이 건조한
무생무취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나는 그런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주는 완전하시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예비하여 주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며 무너져 있던 우리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을 말씀의 울타리로 둘러 진칠 수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은 전화를 받으실 때 어떻게 이렇게 손동작을 표현하시나요? 한번 저와 함께 여보세요 하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다면 벌써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고 계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00년대 이후 태어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보통 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의 모양이 다 이제 이 네모난 막대기, 바 형태였기 때문에 보통 요즘 태어난 이 아이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잡는 손 모양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세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붉은 노을이라는 그 유명한 대중가요를 다 아실 텐데요. 붉은 노을은 누가 불렀나요? 예, 보통 이문세라고 대답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인기 아이돌 그룹이었죠. 빅뱅이 불렀다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세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대일까요? 둘 다 모르는 세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문세 씨가 이 붉은 노을 난 너를 사랑한 이거 부른 게 1988년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빅뱅이 부르기 시작한 게
2008년이라고 합니다. 벌써 16년이나 된 노래이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예 그런 노래를 누군가 불렀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섬기기 때문에 늘 이 20대 젊은 지체들하고 좀 그래도 템포를 나이를 또 맞추려고 그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들과 나는 참 많이 다르구나. 벌써 저만 해도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가 좀 나고 있구나 이렇게 날마다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느끼실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항상 우리는 많은 차이를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한 5살만 달라도 10살만 차이 나도 아 요즘은 달라 아, 나 때는 안 이랬는데 하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늘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이에만 좀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실 앞으로 이제 4년을 또 책임지고 나라와 국민들을 섬겨 나갈 그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투표는 잘 하셨나요? 네. 이 모두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마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이제 행사를 하셔서 투표인 하셨을 텐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마다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소에도 우리나라에는 사실 많은 갈등들이 있죠.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차이들이 있지만 평소에는 수치로 잘 드러나진 않다가 이제 이럴 때가 되면 어느 세대가 또 어떤 성별이 또 어떤 지역이 누구를 뽑았다더라 누구를 더 많이 지지했다더라 하는 그런 수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잠자고 있던 팽배한 그런 지역주의 또는 세대 갈등, 성별에 대한 갈등 이런 차이들이 막 불거져 나오는 시기가 아마 이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실히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어떤 차이에 집중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3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는 그래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오직 다 같은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종과 국적의 구분이 주님 안에서는 필요치 않다. 종도 자유인도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신분과 계층과 어떤 차이도 주 안에서는 필요가 없다. 있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성 그런 불평등 그 다음에 강자와 약자의 그런 불평등을 포함한 모든 어떤 그러한 차별적인 것 편을 나누고 갈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그런 것이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정체성은 그거 하나만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안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자녀다, 같은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한 공동체의 본질을 어쩌면 많이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영적인 터전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주권과 힘은 잃은 채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포로로 이끌려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너무 많은 나의 생각이나 욕심, 다른 세상적 유혹들, 그런 닥쳐오는 나의 영적인, 나에 대한 영적인 공격과 유혹에 내 모든 주권과 자리를 내어주고 다시는 그래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짐했노라 다짐했지만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또 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포로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재건의 기틀을 다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각 지역구의 지도자가 결정되는 이 중요한 밤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있는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눠지게 해달라고, 편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다를지언정, 배경과 출신은 다르고 가치관은 다를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갈라져서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의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태도 중에 첫 번째 태도는 바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정체적으로 실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가게 되죠.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리고 이어서 다 일어난 이 사람들이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유대인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쭉 나와요.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도착해서 오늘 2장, 이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의 직전에 2장의 7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도착해서 성전 건축의 작업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 70절 말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딘인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일단 그들은 돌아와서 각자 자신의 성읍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기원전 537년에 제1차로 귀환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7월이 됐을 때, 오늘 말씀처럼 7월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 일곱째 달,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달력에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죄일, 7월 15일엔 초막절의 시작 등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월에 모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상의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모여야 할 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불응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이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 1장 6절 말씀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고레스 왕이라는 자신들의 지도자의 그 명령도 있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도 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순조롭죠.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자 이렇게 공식적인 허가도 받고 물자까지 넉넉하게 공급받게 되었을 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하는 안심된 마음만 가지고 그들이 정착해서 자기 일상을 복구하는 데만 전념했었다면, 이제 7월이 됐으니까 나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배 자리로 다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의 중간에 이 저녁에 퇴근하거나 집안일을 마치시거나 각자 자기 삶에서의 일들을 잠깐은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7월에 하나님 앞에 모였던 것처럼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포로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에 2장 70절 말씀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각자 자기 집으로만 들어가서 자기 땅으로만 가서 그냥 거기서만 지내고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깐은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려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처럼 새벽 기도든 금요일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든 이 수요영성의 자리든 일상을 잠깐 뒤로 하고 주님께로 나오라 불렀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하여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번제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인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두려워서 제단 쌓았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키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사실 비록 무엇 뭐 할지라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면 비록 그 주변 나라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비록 그 주변 나라 백성들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제단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 등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겠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만, 하나님의 눈치만을 볼 것입니다. 7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나 제7일과 같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달이었습니다. 이 달은 특별히 새 유대의 절기들을 지키는 거룩한 달이었기 때문에 이 나팔을 듣고 7월 1일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 나팔을 듣고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 4절과 5절에 의하면 기록된 규례에 따라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모든 번제 제사를 마쳐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삶을 지내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가 이렇게 잠시 그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삶 가운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것,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태도 세 번째는 그 삶 가운데 실천을 통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잠깐 멈추고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들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주님께 우리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의 기틀을 다시 그 지대를 다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그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는 제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이듬해인 기원전 536년 2월에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전 지대가 놓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성전의 지대가 놓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념식을 거행했던 것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는 포로도 아니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도 아니오, 이제 정말 다시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성전 지대를 다지는 것과 같은 그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 회복의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번제를 드리는, 즉 제사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무너진 성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실행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가 매주 주일 또는 수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매주 드리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수백 수천 번 반복하면서도 내 삶의 지평에, 내 삶의 자리에 성전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의미한 제사들과 우리의 예배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또 잡고, 다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 잡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그런 제사의 구약시대에 반복되었던 제사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고 내 삶의 자리에 기틀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이 없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사는, 이 예배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진정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20세기의 명성교과이자 기독교 지성으로 유명한 존 스토트가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오직 두 가지 태도만 취할 수 있다. 도피 아니면 참여다. 도피란 세상을 거부하여 등을 돌리고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며 도움을 청하는 세상의 괴로운 부르짖음에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참여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섬기느라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고 아프고 상처나게 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는 의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 대해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반복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너져 있던 성전들을 다시 세우고 내 삶의 터전을 거룩한 땅으로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태도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가장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 무너져 있던 성전의 터를 다시 닦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무너진 성전의 터는 없으신가요?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가정의 성전이 무너져 있어서 가정 예배가 없어지고 가족끼리 불화가 연속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같이 죄를 짓고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의 성전이 무너져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내 마음속의 성전이 무너져서
거룩한 성전이어야 될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악한 역적 공경에만 내던져져 있어서 날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의 터는 아니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전의 지대를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상황은 다소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이 성전의 지대가 놓인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희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50년 만에 자기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성전의 기틀이 놓이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슬프고 그럼에도 감격스러웠을까. 그 통곡은 슬픔과 회한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다져진 성전의 기틀이 이전에 자신들이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보잘것없이 초라한 그 성전의 모습에, 성전의 그 터전에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해서, 망감이 교차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비교의 대상이 없죠. 예전에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기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의 자손들이라서 이제 그냥 기쁜 거예요. 아, 이제 우리도 드디어 우리의 성전이 생겼구나, 우리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노인들의 그런 슬픔에 잠긴 통곡소리와 젊은 사람들의 그 기쁨의 환호소리가 뒤섞여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이 에스라서 3장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비록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모든 세대의 그 통곡 소리든 기쁨의 환호 소리든 모두 감격스럽게 그리고 기특하게 귀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오늘이 지나면 이제 또 세상에서 언론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대 차이나 또는 지역 갈등이나 또는 사회의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 색깔이 반반 나눠져 있다, 지역을 보면 이렇게 갈라지지 않느냐라고 분쟁에 대해서 아마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계층 갈등, 성별 갈등, 세대별 갈등, 지역 갈등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말씀에서 이 통곡의 소리와 환성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그렇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다른 생각들, 다른 차이들 내려놓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참여는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편만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편이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세로, 그리고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남녀노소, 가진 자나 없는 자,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세신 자나 중직자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기틀이, 그 터전이 다져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그 터전이, 지대가 다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성전의 기틀이 다져지는 것을 보면서 이전의 모습을 알았던 노인들은, 어른들은 슬픔의 통곡을 내었고, 통곡소리를 내었고, 그 성전이 기틀 다져지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는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차이와 차별과 갈등과 범목과 모든 분쟁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됨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아가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에 내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단순히 입술로만 행동으로만 그렇게 여기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행동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 잊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가운데 예배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지. 주님 말씀하지 않아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도 없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어머니를 다시까지 주시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을 끌지 않으려고 주님 내가 함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8장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이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와 동안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먼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터가 다져지게 해달라고 우리 동안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동안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충만히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의 성도님들 찬양하겠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증량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늘 새 힘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또 모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그 나아가는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등불이요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의 강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요영성의 자리에 나온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무릎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 가운데, 또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그 지대부터 다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성령님의 보호 교통하심이 일상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 된 동안의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